안녕하세요 여러분, 폴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간 호로스코프 같은 거 그거 뭐냐면 점 보는 그런 거거든요. 미래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일단 제가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별자리 물고기니까 그런 호로스코프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면서 이제 2021년 어떤 해일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제가 폴란드 사이트 하나 찾아봤는데 아스트로웹이라고 하는데 그 아스트로웹 사이트에 물고기 별자리에 대한 거 이제 글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는 홍보하는 그런 거 어떤 서비스인지 뭐 그런 거 써 있고 바로 밑에 두 가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2021년 물고기들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개 써 있는데 첫 번째 거는 Najważniejsze przesłanie dla ryb na 2021 rok Kochaj i pozwól kochać siebie, ponieważ miłość przynosi największe szczęście.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큰 행운이다 라는 말이 써 있고 이거 첫 번째 문장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새로운 해가 그런 해일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문장은 Największa szansa dla ryb w 2021 roku polegaj na ludziach ze swojego najbliższego otoczenia. W grupie kryje się prawdziwa siła.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단체로 힘이가 더 세다. 아니면 실제 힘이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써있는데 그것도 말이 맞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저도 많은 촬영 일들은 줄였고 조금 쉽진 않았어요 사실은 올해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같이 움직이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거 일단은 또 읽어보자. 왜냐면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호로스코프 2021 ryby ogólna prognoza. 일단은 이거는 약간 대충 호로스코프라고 써있는데 물고기 별자리한테 Bardzo dużo oczekiwań, jakie mają ryby, zostanie w tym roku spełnionych. Przede wszystkim dzięki wrodzonej kreatywności ryb oraz ich pragnieniu zrealizowania marzeń. To dlatego, że ryby czują teraz silną motywację do działania. Uda im się osiągnąć tak wiele. 일단은 많은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많은 그 기대했던 것들 이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물고기 별자리들은 조금 장애력이 강해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이 새해는 물고기 별자리들은 되게 강한 모티베이션 그리고 약간 그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일을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써 있어요. 좋아요. 일단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W niektórych aspektach życia ryby w 2021 roku mogą liczyć na sukcesy. Niemniej są także kwestie, w których należy zachować ostrożność. Ten rok jest bardzo dobry, jeśli chodzi o sprawy związane z relacjami. Czy to miłość, przyjaźń, czy też kontakty biznesowe, wchodzenie w interakcje z ludźmi będzie miało na ogół pozytywne skutki. 어떤 면에서 물고기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뭔가 일을 해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주의를 하고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움직이는 거 천천히 움직이는 거 좋을 거다. 이 새로운 해가 물고기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고 그 기회들은 보통 인간관계 관련된 기회들일 거예요. 친구 사랑 아니면은 비즈니스 관계 같은 것들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인터랙션을 하는 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제 끝나는 걸 거예요.
Z pewnością ryby w 2021 roku będą miały większe ambicje. Pytanie tylko, czy uda im się opracować właściwą strategię osiągnięcia sukcesów. Może się bowiem okazać, że podejdą do swoich planów od złej strony. Jeśli nie zasięgną opinii specjalistów i nie zdobędą potrzebnej im wiedzy do odpowiedniego działania.일단은 2021년은 뭐 기대할 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돼서 그 많은 일들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약간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략에 따라 되게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좋은 기회들 그리고 그런 좋은 기대들은 있을 건데 만약에 잘못 뭔가를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조금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면은 뭔가 움직이기 전에 약간 knowledge를 조금 지식을 넓히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Tak naprawdę wszystko w tym roku zależy od innych ludzi. A raczej od współpracy z nimi. Jeśli więc ryby chcą odnosić sukcesy, niech opierają je na współpracy, miłości oraz przyjaźni. Cokolwiek ma się wydarzyć, teraz najlepiej być członkiem grupy. W roku 2021 ryby pracujące w pojedynkę nie osiągną zbyt wiele. Oho, 여기는 중요한 거 있어요. 일단은 마지막 문장은 2021년에 물고기 별자리들은 혼자서 일하면은 크게 뭔가 성공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는 많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코워크를 같이 일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일들 다 풀어나가려면 일단 같이 뭔가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사랑이든 친구 관계든 아니면은 일하는 관계든 혼자 하면 안 되고 다 모든 거를 다 약간 단체로 뭔가 결정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볼체가 혼자 뭔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물고기 별자리 분들은 계시면 그러면은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문장은 Niestety ryby w tym roku nie ustrzegą się od stresu i frustracji. Pewne sytuacje spowodują obniżenie ich samooceny, przez co niektóre zadania zaczną wydawać się niewykonywalne. Ryby powinny bardziej wierzyć w siebie, jeśli chcą zmienić swoje życie na lepsze. 거꾸로서 얘기하자면 물고기들은 더 좋은 생활을,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써있어요. 이거 저한테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이건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당연히 저는 자신감이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해가 일단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움직이면은 완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스트레스랑 많은 프러스트레이션,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신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면 어떤 일들은 갑자기 자신감이 낮아가지고 그 일들을 마무리 못하겠다 아니면 절대 혼자 하지 못하...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할 정도 답답할 수 있을 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상담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야지. 오케이. 일단은 2021년 물고기 별자리들한테 추가적인 힌트. Potencjalne wyzwania w 2021 roku. Cierpliwość, ciężka praca, nauka nowych umiejętności. Oho. 일단은 2021년 약간 새로운 도전들 일단은 인내 참아야 돼 잘 인내 그 다음에는 어려운 아니면 힘든 일 저는 소띠니까 힘들게 일해야 뭔가 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기능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정기적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VR 쪽으로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일단 공개는 안 할게요. 근데 조금 네.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가자. czego warto się uczyć w 2021 roku? Większej pewności siebie. 뭐를 공부하고 뭐를 배우면 좋을지 더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래요. 말이 안 돼. 이거 어떡해. 아무튼 다음 거는 w jakich sferach ryby mogą się rozwijać w 2021 roku? Asertywność, otwarte wyrażanie uczuć. 어떤 면에서 물고기들은 또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assertiveness하고 otwarte wyrażanie uczuć이라고 써 있는데 assertiveness는 제가 적극적인 그 뭐랄까 적극적인 주장 이 하는 거는 편하게 자기의 감정 어필을 하는 거 그거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przestroga dla ryb. Jeśli zabraknie ci uważności, możesz przegapić sporo okazji do własnego rozwoju. 일단은 주의사항 물고기들한테 주의를 하진 않으면 뭔가 좋은 찬스를 본인 발전에 좋은 찬스를 놓칠 수 있다는 거 써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어떤 소디악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소디악을 어떤 소디악이 좋은지는 그거는 뭐 패스하고 그 다음에는 행운적인 숫자는 1이랑 3 그리고 운이 없는 숫자 피해해야 되는 숫자들은 6이랑 8 뭐 그렇다고 쳐요.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은 뭐 또 많은 기사 써 있는데 제가 그거를 혼자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뭐 계속 똑같은 보니까 똑같은 얘기 나와 있어요. 그냥 단체 쪽으로 움직여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시작하는 문장이 Dzięki pracy w grupie można budować imperia. 초대국을 만들려면은 다 같이 단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역사만 봐도 그 독재자들이나 이렇게 혼자서 했던 사람들은 다 결국에 우토피아 되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징기스칸이지 뭐 누구지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랬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좋은 그리고 새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고 물고기들이 있으면 일단은 주의하고 혼자서 움직이지 말고 같이. 근데 뭔지는 알지? 거리두기 좀 5단계니까 4명 이상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튼 뭐 줌이나 이런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요즘에 영상 통화하면서 일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같이 뭔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휴 머리만 아프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기 전에 그런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쉽고 잘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써주시고 그리고 내일 봐요. 안녕.